안녕하십니까. 청옥산 자연휴양림의 날다람쥐입니다. 이곳 청옥산 자연휴양림에는 잣나무 군락지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청옥산의 보물인 자숭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열리고요. 잣나무에는 자숭이가 열립니다. 보시면 자숭이는 솔방울보다 훨씬 크고 굵은 걸 알 수가 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자숭이가 파인애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그럼 이 자숭이의 껍데기를 벗겨낸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설모가 껍질을 일부 벗겨내고 안에 딱딱한 잣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껍질을 벗겨낸 잣을 빼먹은 흔적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것은 청설모가 완전히 잣을 빼먹고 남은 빈 껍데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숭이 그 껍질 곳곳에는 송진이 듬뿍 묻어 있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작업할 때는 송진이 달라붙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설모는 어떻게 쉽게 잣을 깔 수 있는 걸까요? 청설모는 가슴 부위에 기름샘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잣을 까다가 입이나 손가에 묻은 송진을 기름샘에 문질러서 송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자송에서 나온 잣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내피에 쌓인 요 잣, 껍질채로 남은 잣을 저희들이 피잣이라고 부르고요. 요 피잣을 특수기계로 깨뜨리게 되면 안에 얇은 황색 막을 가진 잣이 나오는데요. 이 잣을 저희들이 황잣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황잣의 얇은 막을 벗겨내면 비로소 완성품인 이렇게 저희들이 먹는 백잣이 됩니다. 잣나무는 5, 6월에 꽃을 피우고 8월 즈음에 이르러서야 수정된 꽃잎사귀 제법 통통해지면서 어린 자숭이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해를 넘겨서 다음에 9월 즈음에 이르러서야 그 열매가 익게 된다고 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잣에는 지방유 74%, 단백질 15%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자양 강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가 풍부하고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비늘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자숭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거를 기하로 해서 여러분들도 잣나무와 자숭이와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